안녕하세요. 국립미술박물관 요리과학과 박성희입니다. 이곳은 2021년 7월 새로이 개관한 국립미술박물관 파주의 열린 시장고 16입니다. 주로 나무로 만든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간결하고 소박하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목가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곳에 모아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공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 무늬나 색,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나무의 물리적인 특성과 더불어 목가구의 특징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기후의 차이가 뚜렷하고 지형적으로 산과 강이 많아 자연스럽게 구분된 지역별 생활 문화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나무로 만든 가구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던 것이죠. 가구 중에서도 특별히 더 지역색이 강한 유물들이 바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반다지와 소반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반다지는 단순한 구성과 실용성을 기본에 두고 있지만 나무의 종류에 따른 자연스러운 무늬결과 기능상 꼭 필요한 장석들을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비례, 즉 너비와 높이의 비율, 또 주로 사용된 나무의 종류, 짜임 방법, 금속 장석의 종류와 형태 등이 각 지역별 차이를 보여줍니다. 반다지는 크게 평안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곳 열린 시장구에도 각 지역별 대표 형태의 반다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 지역의 평안도 반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추운 지역이니만큼 두꺼운 옷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크기가 큽니다. 또 다른 특징은 투각장석인데요. 숭숭이 반다지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무쇠판에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반다지입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의 반다지에 비해 높이가 높고 경기 북부에서는 호리병 모양의 경첩을 황동 재질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반다지와 장을 결합한 형태도 종종 나타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액자형의 반다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전면판은 장석을 이용하여 결합하였고 내부에 서랍이 달린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높이가 높고 가로 세로 비율이 정방형에 가깝습니다. 충청도의 반다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장석의 크기가 두드러지게 큰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하지만 전면판과 옆판을 사계 짜임으로 촘촘하게 결속하여 그만큼 견고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도 반다지는 높이가 낮지만 장석의 형태와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부로 갈수록 벌어진 앞바탕에 투각을 하여 장식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라도 반다지는 단순한 형태의 장석을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에만 달았고 나무 무늬결을 그대로 이용하여 간결한 맛이 있습니다. 제비초리 형태의 경첩이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전라남부 해안의 반다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부귀와 다산의 상징인 석류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문양을 사용합니다. 나무의 가공과 마감의 흔적으로 자기나 톱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반다지를 통한 우리나라 팔도기행 어떠셨나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닮은 반다지가 조금은 그려지셨을까요?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지난날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곁을 지키던 반다지들을 보면서 힐링의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